아유, 저 시건방진 새끼. 나한테도 인사해, 이 새끼야. 좀 탐욕스럽게 생겨가지고. 곱신곱신 넣는 거 봐. 오늘부로 바벨 그룹에 대한 모든 혐의는 무혐의 처분되고 수사는 종결될 예정입니다. 국민들께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. 나중에 가요, 변호사님. 가서 따귀 한방 갈겨줘야죠. 가봤자 정검사 우리 안 만나줘요. 나중에 가요. 이거 정말 너무하잖아요. 아니, 바벨을 그렇게 증오하던 사람이 어떻게 단 한순간에. 아니, 왜 우리는 예상을 못했을까요? 날아오는 칼은 피할 수는 있지만 숨겨뒀던 칼을 피하지는 못해요. 변호사님은 화 안 나요? 화? 많이 나요. 이런 상황에 익숙할 뿐이에요. 정검사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. 어떻게든 대갚아줄 거예요. 배신을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우리만 손해예요. 큰 배신일수록 신중하게 대처해야 돼요. 야, 이럴 거 진작에 살살 좀 가지. 에휴. 그간 경거방송에서 죄송합니다, 지검장님. 일단 요식적으로 2주 정도 정직 처분 내릴 테니까 숨 좀 돌려. 돌아오면 바로 부장 업무 시작하고. 아, 방은 그냥 서부장 방 써. 편하겠어. 예,